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죠. 일본 정부가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한일 간 재산권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입장입니다. 국제법 および 日韓 両国 간의 合意に 명확히 반する ものであり 極めて 遺憾であり 단지て 受け入れることが 되기ない.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를 조치했고 주한 일본 대사관은 한국 외교부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작년 위안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소송에 아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의 한일 관계 영향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 신문과 니케이는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아사히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관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일본 정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영향이 적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위성 발사 등 긴장이 고조된 안보 환경에서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혀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